경기도에 장애인이 원하면 전국 어디든 태워다 주는 팔도 누림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애인들 단체 이동은 물론이고요. 소그룹으로 레저 차량을 따로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30명 남짓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이 기간. 식구처럼 살고 있지만 이들이 다 같이 어딜 가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이동 차량이 있기는 한데 이 소형 개조차 한 대가 전부. 그러다 보니 병원 진료 같은 급한 경우에 몇몇만 이용합니다. 엄두를 못 냈겠죠? 뭐 간다고 하면 한두 명에서 뭐 가까운 동원 정도? 그냥 그렇게 어르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었지 뭐 크게 어디 멀리 간다 했을 때는 정말 모든 직원과 모든 어르신들 서로 협조해 가면서 그리고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동은 큰 불편함. 그러나 고상길 씨 가족은 최근 경기도 팔도 누림카를 이용해 8년 만에 고향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복하게 갈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누림카를 이용을 하니까 휠체어까지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정말 편하게 이제 비가 와도 괜찮았고 저희 가는 내내 비도 왔다 갔다 했는데 비가 와도 이제 불편한 게 별로 없고 경기도에선 장애인들의 이동상 불편함을 덜수 있게 팔도 누림카를 만들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를 태우고 전국 어디든 내달리는 차. GTV가 현장에 가봤는데 취재 날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원 강사단이 교육을 받기 위해 단체로 몸을 실었습니다. 전세버스 마냥 목적지에 태워다 주고 일을 다 마치면 시간 맞춰 첫 출발지까지 데려다 줘줍니다. 이 정도면은 전국 어디라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사는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못했었던 거를 좀 필요할 때 연락해서 장애인들이 좀 이동하고 모임을 받고 그러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휠체어 6대를 실을 수 있는 29인승 대형 버스 한 대와 휠체어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레저용 차량 한 대. 일단 올해는 두 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매일 운행하는데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도 가능합니다. 팔도 누림카의 차별성은 단체와 전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단체 여행, 행사 등 멀리 이동할 일이 있을 경우에 팔도 누림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형 버스는 운전 기사까지 지원하고 레저용은 차를 빌려주는 방식. 매달 1일에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원하는 도민이나 단체는 정보 알아두시죠.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